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열공 안녕하십니까. 공짜장 설전 38번째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철수 PD님 대신 진행을 맡은 열린공감TV 소정필 기자입니다. 오늘도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정필 네. 기자의 옛 직장 상사입니다. 네, 따뜻했던, 너무 따뜻하고 뭐 기사 쓰는데 아무런 제안을 주시지 않았던, 네, 너무 존경하는 이사장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뭐 네. 이제 그 김용민 목사님께 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는.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예. 지난주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잘 해보도록 하고요. 아, 네. 네, 그래요. 네. 정정수 PD님 건강 문제로 오늘도 이제 저희 셋이 모이게 됐는데 저희가 지난 8월 17일 날 그 두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계엄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쇼츠를 잠깐 보시고. 또 오늘 뭐 나온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탄핵되거나 국민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절대 자기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윤석열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4.19 같은 민중봉기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화염병을 던질 대학생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유라이트 출신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대학에 침투를 했습니다. 세뇌교육 및 학생들을 이원화시켰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젊은 청년 남자들이 정치적으로 보수 수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하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헌재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헌재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연수원 동기들을 넣어서 무궁화를 시키고 있어요. 더욱더 무서운 게 바로 언론 장악입니다. 정권의 쓴소리하는 매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3년 내내 그 매체들은 알아서 기계 만드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적 제거 끊임없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악마화합니다. 그래도 모르죠.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국지전을 일으키면 된다. 우리 측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게 2주 전의 방송이거든요. 2주 만에 상황이 네. 좀 바뀐 것 같은데 예, 두 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엄령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네. 대표 만났을 때 계엄령 얘기를 거론했잖아요. 신의 한 수였다. 분명히 네. 저 인간들은 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사만 보더라도 목사님 그죠? 그 국방부의 핵심 보직들을 추앙고 라인들로 막 깔고 그 얘기는 군 조직을 움직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이런 거 하게 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던짐으로써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네. 확실하게 계엄을 이 친구들이 예. 구사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이 열심히 보는 구구 유튜버가 예. 계속 요새 계엄을 발동하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아니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게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예. 둘 다. 추강호 출신. 다. 또 계엄 안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계엄사령관, 예. 방첩사령관. 저는 지금 네. 저 윤석열 정권에서 잘 나가는 충암고 출신들을 충암고등학교 예. 운동장에 모아놓고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빠따 가져와가지고 그냥 야구 빠따로. 야구 빠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예. 이 방송이 나간 후에 방송에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저희가. 네. 물론 2주가 돼서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문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좀 연락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공에서 뭐를 잡았다라고 와전이 좀 됐었나 봅니다. 오, 예. 그래서 열공에서 뭘 갖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 단계에서 그렇게 알려져서 네. 그래서 정PD님이 알 수 없는 미행 등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다. 그래서 몸조심도 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정부 라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요 메일로 이렇게 국가안보실장 자리로 이동하여 이렇게 보여드리면 국가안보실장 자리로 이동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을 발의 됨과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작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확인하는 단계에서 알려져서 그 네. 이 내용으로 보면 네, 그냥 네. 장난으로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서 네. 이 국방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 이 메일을 보낸 것 같네요.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네. 입지전을 유도해서 예. 북한이 도발해 오면은 곧장 바로 예.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또 있어요. 고민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뭘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예. 아까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예. 그 바람을 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 발언을 이 만나는 자리에서 네.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한 것 자체가 예. 정치인 승부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네.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여야 간 접점을 네. 만들려고 했고 왜냐면은 한동훈도 윤석열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어쩌면은 이 그 있잖아요 왜 네네.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네 윤은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를 찍을 것이다. 아. 한동훈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래가지고 사실 두 사람이 이제 네. 회담을 할 때 계엄령 발동하면은 내가 먼저 갈 것 같냐? 당신이 먼저 간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그 둘이 만났을 때 예, 그런 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계엄의 예.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공동으로 네.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만남을 기점으로 계엄령에 네. 대한 뭐 실제 위협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두 분도 동의하시는지. 뭐 그래도 아직 안심하지 네. 말아야죠.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여론들을 만들어가면서 예봉을 꺾는 거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국민 인식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래요? 지금 군인들 다 민주시민 교육 받은 친구들이 또 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군을 함부로 동원하면 그 총뿌리가 시민을 향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자신의 머리통을 향할 수도 있다. 네. 그만큼 쓸데없는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네. 바로 오늘 아침 예. 오늘 아침에 어떤 텔레그램 메시지가 계엄의 가능성을 더욱더 낮춘 것 같거든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부원장님이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사고뭉치 권희 네. 여사가 네. 예, 지난 총선에 김영선 의원의 출마를 주저앉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창원 지역 출마하는데 근데 굉장히 이게 그 놀라운 게 그 여사가 선출직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당무 개입을 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뭔 겁도 없이 텔레그램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지역구를 김해로 옮기게끔 했고 그것도 네. 엄청난 거는 그걸 다 수용할 경우에는 김해 쪽으로 옮겨가시면 내가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맞춤형 정책으로 당선의 문제가 없게끔 도와주겠다. 뭐 이런저런 메시지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네. 뭐 약간 사고도 굉장히 4차원이라는. 다만 권력 의지는 아주 불타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꺼지지 않는 원전, 예. 원자로 같은 그런 어떤 정치 권력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저기 수조에 있는 맞아요. 그 이제 박테리아 그것도 이제 오염수 오염수 제거도 있죠. 예, 예, 맞아요. 예. 그것도 네. 그거를 그냥 일곱 번이나 퍼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싱싱하고 좋네요. 그렇죠. 갑시다.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 물이야 저야 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이걸 언론사 기자한테 이야기한 네. 사람이 예. 국민의힘 현역 의원 두 명이란 점이죠. 그게 주목되는 점입니다. 예. 이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그 중에 한 분은 자기 이제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 직접. 예. 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이 당도 이미 와해 단계에 온 게 아닌가 하는 거의 뭐 다음 선거도 부담이 되고 예. 배탈출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여러 이슈를 얘기했지만은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바로 네. 예 의료 대란. 그래요. 네, 응급실 뺑뺑이 이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밑바닥 미식까지 다 흔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날마다 그냥 뭐 너 지금 국민들 다 죽이려고 하느냐? 왜 예. 찍소리 다 나냐? 심지어는 누구야 인요한한테 네. 인요한한테 수술 청탁을 하고 야 이제 수술 그 문자 나온 거야. 그 진짜 지금 국민들 가슴 지금 터졌어요 진짜. 예.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혼자 그렇죠. 수술 받냐고. 두 살 아이가 뇌사 판정을 받고 응급 대응을 못 받아서. 저기 네. 대통령실에서 70대 예. 노동자가 예. 추락을 했는데 아니 삥삥 돌다가 11km 떨어진 구로동 가가지고 예. 결국 돌아가셨죠. 골든타임 다 놓치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 윤석열이가 뭐 모든 네. 의료가 다 정상 상태다. 이딴 식으로 개드립을 날리고 말이죠. 뭐 생일잔치 한다고 하나만 맡아가지고 국거리 정화대가지고 청와대에서 예. 그거 하고 있고. 자기들만 좋은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들만 녹아난 거야 지금. 예? 그 청와대에서 그 잔치라는 예. 걸 보고 정말 예. 한숨만 나왔고 그리고 이 추석이라는 게 여권에서 네. 뭔가 밥상에서 예. 뭔가 지금 자기들의 유리한 이슈를 끌고 가려고 했을 텐데 예. 저희 어머니부터도 그 추석 때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기자한테 이 방법이 그렇지, 없죠. 그렇지. 예. 그게 밥상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의대 의료 대란의 주제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윤석열 편이 아니에요. 예. 지난 8월 24일에 3부 토건 얘기를 다뤘었거든요. 그렇죠. 예.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다른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 이영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YSB. 네 YSB에 대해서 조명을 했었는데 그거 관련된 쇼츠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영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정부 초기 때 박찬달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의 특보를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숨겨져 있는 실세입니다. 정치권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면 정치인이 아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직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들 이영수 씨를 회장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조직의 달인답게 각종 조직을 만들어서 회장 직함을 제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용수라는 사람이 속칭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 거기에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과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첩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바로 이 사람 이용수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임성군 구명 로비를 했던 가장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수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윤석열 대선 캠프의 조직지원본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천지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수라는 사람은 주가 조작 세력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종호가 말한 우리는 누굴까요? 네, 이분이 신천지까지 관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이게 삼부토건의 마지막 생명줄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보시면 신천지 얘기도 있고 그리고 보면 이일준 뉴라이트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수석부회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삼부 네 이게 바로 삼부토건 이 사람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최초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자유총연맹이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네. 이사장님 자유총연맹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유총연맹은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예. 말하자면 극우 단체죠. 예. 아, 그렇죠. 그런 거다. 예, 관변 단체이고 예.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이 정치적 중립을 한다라고 어떤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실제로 선거 때나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정말 편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네. 자유총연맹은 뭐 생긴 지가 벌써 뭐 좀 박정희 시대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존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뭐 나름대로 또 역사도 있고 또 뿌리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영상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뉴라이트잖아요. 네. 제 기억에 뉴라이트가 2000년대 중반부터 그렇죠. 활성화됐던 것으로 예. 기억을 합니다. 예. 예. 이명박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시감이 들어요. 그 전 정권도 아니고 전전 정권도 아니고 전전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뉴라이트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그게 부활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점조직처럼 퍼져 있으니까 이제 저렇게 드러나는 건데 저는 전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돈이 없이 조직이 굴러갈 일이 없거든요. 전주. 네. 예, 이 뉴라이트 조직에 누군가가 큰 돈을 계속 대고 있는 거다. 학자들이 뭐 제가 뭐 자기들이 소신이 있어서 저거 하겠냐. 누가 돈 줘서 연구비 주고 하니까 또 그 맛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돈으로 한다면 보수가 아니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행간에는 그런 썰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구구에서 그 한국의 자신들의 지지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돈들이 저쪽에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곳에서 듣긴 했어요. 자, 그래서 뉴라이트가 네. 곳곳에서 압력까지는 아니죠. 그냥 활동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또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잇는 열린공감TV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유, 충식이 형. 충식이 형. 아니, 세상에, 진짜. 네. 충식이 형이 열린공감TV하고 전속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예, 뭐, 대학살 얘기만 나와, 얘기도. 어? 딴 데는 뭐, 받아주는 데가 한 군데도 아니, 없어가지고. 충식이 형이 얼마나 네. 중요한 분인데, 충식이 형을 이렇게 외면해. 도망가셨다는 데 어디가 있어요? 그, 뭔가 좋은 데 계시는데, 그것도 예.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인물인 것 같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충식이 형을 건너뛰고 예. 어떻게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그렇죠. 네. 처가 일가를 어떻게 다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네. 웬만하면 막 소송 걸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소송을 한 번도 걸지 않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김충식을 감추려 하는 것일까? 그리고 저희가 쏟아내고 있는 보도는 그 다이어리 보셨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이명박 정부부터 인물들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김문수 신임 노동부 장관, 뭐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포스트에 위치한 인물들이 당시 이명박 정부 예. 시기에 네. 김중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두, 네네. 이명박하고의 뭐 인연이라기보다는 우리 충식이 형이 이제 뭐 가교 역할을 하셨구만. 그렇습니다. 뭐 열공 그 전에 방송한 거 보면은 통일교에도 깊숙이 개입돼 있는 네, 그 의혹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일본 통일교의 총책이라는 네. 의혹도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이명박 대통령이 쿨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그때부터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전부. 예, 네. 그래서 저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고위직 인사에도 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전전 정권의 인사를 네. 다시 이렇게 재활용하듯이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저도 좀 이상한 게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별로 근본 없어 보이는 분이잖아요. 예.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연결되고 같이 뭘 하는 거 보면 그때는 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이 실제로 상당히 큰 돈을 바닥에서 움직여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네. 그러지 않고 만날 이유가 그리고 그런 인맥을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치. 저분의 그 샘물, 그 종잣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통일료도 뭐 연루가 돼 있다. 그게 미스터리여서. 혹시 정말 저분이 그 일본 재원이 뿌려지는 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네, 들더라고요. 추정을 하고 있죠. 예. 네. 부산 엑스포인가요? 네. 부산 엑스포를 윤석열 정권이 유치하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사우디를 밀어줬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혹. 사우디의 네. 어떤 또 사업을 또 예. 수주하는 데 있어서 충식이 형이 또 개입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 열린국감 TV가 네, 올해 초에 보도했습니다.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 후부터 뭐 한 그 계절이 두 번 바뀌도록 계속 파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보도거리가 예. 있습니다. 아, 우리 충식이 형 정말 대단하셔. 아니 사실 아까 근본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본 없기에 사실은 최은순도 그렇죠. 김건희도 근본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예. 대로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 39년 5월에 태어났고 네. 그리고 다음 이순재 네. 선생보다는 한 살이 어리시네. 네. 네. 그래도 지금 80대 중반인데요. 저 회창이 예. 형보다도 한 살 젊으시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 선양의 원장을 했다고 네. 이런 혼자서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프로필에 기재를 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친일 세력과 협업하고 또 협력까지 해왔다고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한배를 타면서 자신의 인맥 대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최은순 및 김진우 등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김건희 오빠. 네, 김진우. 네. 저희가 그 이번에도 청문회 날 가서 취재를 예. 했었던 예.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봤던 분이고요. 동생하고 하나도 안 닮았네. 네, 예. 맞습니다. 동생은 많이 고쳐. 그게 웃기다고 한 말이었는데. 여기 오른쪽 보이시는 김진우,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가 그 이 정권 초기에 용산 대통령실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계속 드나들었다는 네. 그래서 네네, 그렇죠. 뭐 회의까지 참석했다는 얘기를 그 박성준 의원인가가 밝힌 네. 적이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권력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그 출입한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보를 저희가 받은 게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네. 또 김진우를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또 열린국감TV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김진우, 김충식을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좀 외롭습니다. 좀 받아주시고 네. 그 영상, 재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랬다니까. 윤정부 시작되고 여사 쪽 사람들이 아주 서로 주요 보직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진우 있잖아. 김 여사 오빠. 그 사람이랑 김 원장이랑 건진이라고 있잖아. 전성배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줄 대려고 사람들이 장사진이었다니까. 진우랑 김 원장은 용산에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하더만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대. 김 원장은 충식이형. 네. 성파문화원장, 뭐 한국교양문화원장 네. 원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네. 그 전성배는 건진. 건진입니다. 건진. 그것도 파고 있습니다. 예. 아, 혼자서 하려니까 좀 힘든데. 예. 아무튼 그 윤정권 인사들이 김충식 집무실에 예. 줄을 섰다는 첫 보도 입수했거든요. 지금도? 뭐 처음에 초창기에. 초창기에. 그리고 저희가 그 쓰레기 더미를 본격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이민 간다고 그걸 치웠거든요. 도장기 처분하고.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김충식을 숨기려고 하는가? 근데 이민은 안 갔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 있어요? 있습니다. 국내 모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처에서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집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랑. 아니, 의혹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네. 통상적으로는 인지수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해? 안 하죠. 이게 건드릴 수가 없을 만큼 깊어서 하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하나 뭐 저희가 증거 사진을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마크로스코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라이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지난 2006년 리움에서 마크로스코 숭고의 미학 전시를 열어 로스코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신세계 이명희 회장, 정유경 부서장과 함께 마크로스코 전시를 찾았습니다. 앞서 전시 개막식에서는 마크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관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제가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문제 인물이 지나갔습니다. 어, 그래요? 누가요? 네. 잘 못 봤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고학찬이라는 인물입니다. 아, 예, 김건희였어요? 네. 김건희도 있네요. 예, 그리고 리포트 그때, 전. 예, 그때 뭐 칼 맞아서 유명해졌던 그분이잖아요. 예, 예. 보시면 김건희 옆에 이제 고학찬이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이분이 누구인지를 보시면, 예. 제 12대 13대 예술의 전당 사장입니다. 현재? 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아, 올해 초에, 네. 올해 1월에 지병으로 향년 76세로 사망했습니다. 네. 네. 그 김중식 씨하고는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예. 10살 차이를 뛰어넘는 깐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충식이 형이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를 김건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 바로 김중식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사진 같이 있잖아요. 예. 이 고학찬 이사장과 김건희 중간에 다리를 놓아준 인물이 김중식이다. 아이고, 야 참. 그래서 김중식이 고학찬에 대해서 어떤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증거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유인천 장관이 한번 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인천 장관님은 또 극단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시애터라고. 내일모레 만날 거죠. 아, 내일모레 뵈세요, 유인천 장관님이요? 네, 만날 지금 기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 유인천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을 올해 강남에서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문화부 장관 됐으니까 역대 이번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하시고. 아, 곧 뵐 예정이시구나. 네. 그 전에는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유인천 장관님? 네, 그럼요. 예술 전당. 했을 때. 저는 저 서울시 문화진흥원장 할 때 저는 저 문화예술계는 주로 이제 알다시피 많은 걸 좀 내 나름대로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인천 씨 후임으로 그 고학찬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학찬. 예, 그 윤다나투얼. 네. 원래 윤다나투얼 거기 사장하다가 조감. 아, 네. 내가 지금 전화만 받은데. 아, 그래요? 네. 윤다나투 원래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예술의 전당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 후임으로. 그분이 한양대학교 교수님으로. 예, 예. 머리 좀 장발. 제가 그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예술인이죠. 맞습니다. 과찬이. 자기 그, 저기 뭐야, 그 무슨 식당이야. 아이고, 강남에. 그 앞에 그 사무실이요. 사장 그만두고. 예예예. 예, 예. 그 조강 페인트입니다. 그 예. 조강 페인트. 예, 그 아내가 윤다나 돌이 예.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 입구에 바로. 예예. 근데 거 몇 번 갔어요? 아, 지하에 그 갤러리하고 지하에 예, 있습니다. 예. 계단 내려가면. 그래가지고. 아, 잘하시구나. 고학찬 전 예술의 전당 사장. 내가 지금 전화하면 바로 받는 사람. 예.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깐부잖아요. 예. 바로 받는다. 예. 그럼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유인촌 전 이사장에 이어서 네. 다음으로 고학찬 씨가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둘 다 아는 것 같죠? 예. 그리고 며칠 후에 유인촌 장과 만난다고 하고 또 아주 친한 것처럼 그렇죠. 얘기로 봐서는 정말 예술의 전당 사장과 문화부 네.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이면 우리나라 문화 관련해서 거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지 않죠? 예, 예, 예. 이 두 사람과 이런 친분이라면 네. 충분히 김건희의 여러 가지 전시회를 충분히 뭐 뒤에서 좀 도와주고 어떤 뭐 장소도 빌려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부터 여기 위에 있었는데요. 아, 티켓이? 이게 티켓입니다. 섀도우 플레이. 네, 이걸 이거를 예, 미영전, 피영전이라고 네. 2013년 9월, 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여기가 제가 알아봤더니 그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말 시설이 좋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곳에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두 분. 여기 예. 세 번째, 네 번째 줄인가요? 아, 두 번째. 주관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지 부원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관에? 아, 주관에요? 네. 코바나 콘텐츠. 코바나 콘텐츠가 들어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가 한 거네요, 이거. 네. 이거 저희가, 예. 이거 저희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 보관, 이 어디 껴있어가지고 보관 상태가 너무 이 좋았거든요. 티켓을 노린 김중식 씨. 네. 어떤 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 뭐 VIP 초대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다가 아직 다 못 돌린 티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주관 하는 예. 여러 가지 행사 전시회를 뒷배 역할을 했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아. 인맥이 유인촌 그리고 예. 고학찬 네.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지내고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지내는 인물이 뒤에서 어떤 협조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뭐 처가 인맥이네. 처가 인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기회를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네. 사람들은. 예, 예. 그래서 이런 뒷배가 아주 단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윤석열 부친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윤기중 네. 씨. 예. 그리고 일본 문부석의 국비장학생. 1호 장학생이었다고. 1호 장학생이었고. 예. 그리고 윤석열 본인도 그 사실 8번 떨어졌잖아요. 네, 네. 낙바고에 거기서 공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 그 일본에서. 일본 가서 공부했다? 네네. 오. 그래서 뭐 일본 같더니 어릴 때 왔던 곳이라고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네. 이 사진 기억하시죠? 이 슬라이드. 네, 네. 이게 윤석열의 모친 쪽이니까 이모가 있다. 아, 이모네, 이모. 뭐 강릉에 있던 그 일본의 무속에 심취했다는 남요랭게코라고 있잖아요. 예. 네. 1년 정종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김충식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그런 예. 연관관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충식을 통해서 예. 뉴라이트들이 대거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대통령의 처가 집안에 소개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예, 아주 복잡합니다. 예, 간첩 같아요. 김충식 씨. 왜 간첩이 네. 들어가서 이제 자금을 지가 딱 쥐고 이상한 법인들 막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쪽 저쪽에 세포들을 막 조직을 그렇지, 하고 그렇지. 예. 그 사람들을 또 연결시켜서 예, 어떤 권력적 지향들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네. 야,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뉴라이트가 얼마나 뻗쳐있는지를 볼 때 예. 독립기념관장은 네. 좀 여론의 눈치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뉴라이트까지 누가 봐도 뉴라이트가 확실한 김영석이라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영향력을 윤석열이 거부하지 못해가지고 생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뉴라이트를 뭐 전혀 모른다고 하더만 네. 뉴라이트는 모르고 친일파는 네. 알았던 모양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라이트와 윤정권의 관계에도 김충식 씨가 연관된 것이 아닐까라는 예. 썰을 풀어봅니다. 뉴라이트와 윤석열의 가교 역할을 우리 충식이 형이 했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 어떤 의심을 썰이니까요. 그렇죠. 썰이. 뉴라이트. 아니 저는 자꾸 이제 일본 간첩 네트워크가 뉴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데오 레이크월드 들어보셨죠? 예. 아, 그 예전에 저기 저 최연순 네. 하고 이제 김충식 씨가 동거했던 곳이고 나중에 저기 예. 우리 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또 거기서 먼저 동거하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가 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예. 예. 여기서 일단 숫자 두 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최은순과 김건희가 살았다고 우리 알려진 곳은 1201호입니다. 1201호. 네. 예. 김충식이 살았다고 알려진 곳은 1603호입니다. 어.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 소유자 최만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대우 건설에서 졌으니까 첫 번째 소유자는 대우 건설이었을 것이고 네. 이걸 분양을 받아서 37년생 최만종 씨가 첫 소유자가 되는데 그리고 이 형부 집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이군요. 맞습니다. 예. 최은순 씨의 오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빠 명의로 샀는지 뭐 오빠가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초 소유자는 최만종 씨, 최은순 씨의 오빠이고요. 만종이 형이 샀구나. 그렇습니다. 예. 3년 후에 김충식 씨가 등장합니다. 두 살 네. 어린 김충식 씨가 사게 되고요. 네. 그곳을 김충식 씨 명의로 바뀐 다음에 경제공동체가 된 다음에 네. 최 씨가 김충식 씨에게 1603호를 준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아, 증여세를 냈겠죠? 뭐 내기는 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내고 어떻게... 이게 등기가 될까? 근데 김충식 씨는 안 되는 걸 뭐 재판 결과도 막 되게 만드는 분이어서 그런 분이라서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계속 추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에 그 최은순 씨와 김충식 씨가 만들었던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주소지가 이곳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보시면은 1603호 이게 좀 잘린 건데요. 네. 서울특별시 지하철 뒤에 문화진흥원이에요. 문화진흥원. 아. 그런데 문화진흥원, 지하철. 문화진흥원, 문화예술원. 뭐. 이분 뭐 양평에서 근거지를 두고 있고 그런데 서울특별시 제가 교통공사에 질문을 좀 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지하철 문화진흥원 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서울특별시 몰라요. 지하철 문화진흥원 뭐 활동 내역도 하나도 없고 물어도 이게 유령단체인 것 같은데 활동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저 인가도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내줘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단법인 평안하겠습니까? 예. 예. 창립총회만 한번 세 번 했을 거예요. 네.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빠꾸를 시킨다고. 네. 잘도 만드네. 이름도 이상하고. 그렇지. 이름이 이상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의심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걸 사칭해서 딴 거 하려나. 서울특별시 하면 이게 시청에서 예. 만들었나 이렇게 의심한다고요. 예.
게다가 또 지하철이면 서울교통공사와 뭐 유관한가? 이런 예, 또 예. 착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원로회의 제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네. 국가원로회의라고 있습니다. 어, 예. 이상훈 전 장관이 만들었던 그게 있는데 거기 회원으로 들어갈 때 서울특별시 지하철 문화원장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하나도 없는데 네, 네. 그래서 유령단체인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릴 게 많아서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국교양문화원. 이거는 76년에 자신이 만들었다는데 역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 양반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게 네. 주로 진흥원, 네. 문화원 이러면 사람들은 공공기관일 거라고 그렇죠.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한국이 들어가면. 네, 한국 들어가고요. 뭐 서울 특별시. 네. 근데 전부 다 1603호입니다. 그래서 와 대단한 곳이다. 또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사람마다 사무실이 예.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사람마다 보세요. 그 똑같은 충근산, 요게 김충식, 최은순. 그렇지. 아, 그렇지. 가운데 자 따가지고 충근산호. 이 주식회사. 1603호. 예. 예. 뭐 사단법인 주식회사 다 똑같은 데 위치해 있습니다. 야, 네. 1603호 여기는 뭐 무슨 어떤 잠실운동장 크기입니까? 오, 이게 다 똑같을 텐데. 1602호나 1호나. 예. 네, 또 있습니다. 티크트리코리아 발음도 어려워요. 이것도 주식회사인데 네. 똑같이 1603호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케이션 홀 뭐 하는 데 진짜 모르겠어요. 예. 미디어케이션 홀딩스. 지금 나온 단체마다 한 명씩 있어도 꽉 차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있어요. 또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크리에이터. 야, 뭐 하는 데인지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야, 진짜. 이게 끝이 아닙니다. BJENT. 뭐야 이게? 아. 영어인데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 그 김충식과 최은순이 만들어서 어떤 이익을 도모했던 곳임을 알겠는데 전부 다 주소가 잠실 대구 레이크월드 160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이게 재밌는 것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지사한테 계획서를 보내요. 예. 예. 그 제가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DMZ에 관련한 평화의 벽 행사를 좀 하자. 라는 제안서를 보내는데 여기도 1603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 보이시죠? 그 단체 이름은 뭐예요, 지금? 지금 서울특별시 지하철문화진흥원도 있고 아까 보셨던 글로벌 컨설팅 크리에이터도 있고 그리고 그 한국교양문화원도 있고, 있고 또 하나 등장하죠. 낙천 도예연구원. 야 도예연구원. 예, 이게 제가 발췌한 겁니다. 예. 한 30개가 있습니다. 다른 명함이. 30개가요? 네. 1603호에. 야. 그럼 박사님 보세요. 간첩 그 나오는 영화 보면 스파이들은 여권 이만큼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상하니까 정말. 저는 뭔가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이 1603호는 대체 몇 명이 있을까? 담당자가 한 명만 있어도 네. 아, 이거는 거의 입추의 여지 없다. 뭐 송곳을 네. 꽂을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아, 예.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 네. 1201호에 등기부 등본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최은순하고 네, 김건희가 살았던. 맞습니다. 네. 똑같이 2002년 12월에 소유자 최은순 보이시죠? 네. 4606으로 했던 화도 금남리. 그래서 여기는 최은순이 살고 그리고 김건희도 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그 김충식과 최은순이 내연관계다라고 왜 말하는지 오늘 네. 그 근거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충식 고문님이라고 나오잖아요. 발씨는 잠실대구 레이크월드 뭐 관리하시는 분들 같아요. 여기 뭐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낸 것 같고요. 네, 예. 뭔가 그 입주자들에게 뭔가 서류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원래 1603호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 다 있는데. 그런데 보실까요? 몇 호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1호. 1201호. 그 나눠줄 때 김충식에게 주려면 예. 1603호에는 없다. 1201호에 갖다 줘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추정됩니다. 더구나 관리사무소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3호는 집무실이고 네. 여기가 이제 주거공간이고 그렇죠. 뭐 그러면 최은순 씨네 그 집인 거잖아요. 그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고 4층 올라가서 출근해가지고 예. 퇴근할 때 또 4층 내려와서 그러니까 한 20몇 개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한 제가 계산은 정확히 안 해봤는데 네. 그거 한 1분씩만 해도 30분 가버리고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그 1시간만 업무를 보면 불가능하면 하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예. 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참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멋있는 분이네. 멋있는 분입니다. 아, 형님. 예. 대단한 어, 형님이고. 일생 나도 저 일이 많아가지고 예. 김용민 TV도 하고 평화나무도 하고 벙커원 교회도 하는데 이 세 개도 벅찬데. 정신없잖아요. 네. 30대. 대단하십니다. 충식 형 정말 대단한 네. 분입니다. 정말. 예. 그리고 지난주에 김용민 사장님께서 기독교 은행 말씀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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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독교 은행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예. 보시면 윤석열 장모 최은순 기독교 은행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독교 은행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 사장님이 짧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네. 은행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 은행에 다 가입하자.
그러면 이 은행에서 나온 수익은 뭐 무슨 개척교회 뭐 후원금으로도 주고 뭐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이제 뭐 하여튼 빌려주기도 하고 뭐 아, 그래서 융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예. 금전 공동체를 만들자. 아, 서로 뭐 힘들면 예. 도와주고 그렇지, 그렇지. 뭐 좀 명확한 사람 뭐, 취지는 예. 괜찮네. 교회가 좀 건물 짓는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융자도 해주고 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사건은 새드엔딩으로 끝나버리게 되는데 2011년 당시에 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목사 강보영 씨가 그 중소형 교회 목사하고 신도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그 돈을 낸 사람들이 네.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기로 드러나게 되고 교인 204명한테 투자금 23억 7천만 원. 야, 예. 크게 대먹었네. 그 참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강 목사가 7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그 기독교은행 설립소개 책자에서 당시 주최 측은 그 여러 면을 할애해서 NC4 사업이라는 걸 소개하게 됩니다. NC4란 뭐냐면 실제로 강보영 목사 그리고 최은순 김충식 원장 등이 2010년에 NC4 아시아라는 법인을 세워서 만든 곳입니다. 이후 법인명을 슈브 앤컴 뉴월드 NC4를 거쳐서 현재는 명인동산으로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법인 소재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딴 데가 될 수가 없다. 아, 네. 데이브 레이크월드 1603호 다 들어보고 싶어요. 대체 간판이 있는지. 네. 그 여기 아파트 단지에는 2005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2012년에 결혼 전까지 최은순과 함께 김건희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 NC4 아시아에는 강보영 목사 와 장모 최은순 씨도 일정 기간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 이사는 바로 김충식입니다. 아유, 충식이 형 정말 대단하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설립 사건은 강전 목사가 수감된 지 3년 뒤인 2014년에 청산 절차를 받아서 새드엔딩이 되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네. 이런 사기에 연루되면은 어떤 이사와 대표자를 했던 최은순, 김충식 두 사람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그 송치가 되고 뭐 기소가 네. 되고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사위가 윤석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이제 이 보니까 강보영 혼자 깜빡았는데 네. 이 그 기독교은행 사업 구상에 우리 저 충식이 형이나 은순이 누나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그분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 저희 갔네요. 뭐 여기 보면 그 예. 특별기도 하고 했는데 이 기독교은행을 네. 도와준 사람으로 지목된 게 바로 MB입니다. 다 그러니까 연결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냈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을 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유력 정치인들도 보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믿고 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신기하고 네. 이 뒤에 이명박 정권도 뒷배로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대택 선생님 아시죠? 네. 정대택 네. 선생님이 감옥에 계실 때 강보영 목사도 거기 수감돼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신기하잖아요. 네. 아니 세 명이 같이 일을 도모했는데 왜 당신만 여기 있느냐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최순의 어떤 강력한 어떤 수적인 정대택 그렇죠. 선생하고 네. 강보영 목사가 네. 같이 있었다? 네네, 맞습니다. 최은순의 협력자 강보영과 네네. 최은순의 스나이퍼 정대택이 네. 한 감옥에. 네, 맞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나신 게 맞나요? 맞아. 뭐. 감옥에 있을 때도 만났고 네네네. 출소해서도 만났고 네네네네. 만났어. 선거 때도 만났고 대선. 아, 그러면 미국에는 셋이 갔는데 강보영 목사만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그 감옥에 계실 때 말씀 나누신 거죠?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감옥에 네. 저 남북 교도소 슈브엠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요. 맨 처음에 강보영 목사가 기독교 은행을 설립한다고. 네네네네. 2010년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 기독교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고. 헌금이 돈이 많은데 은행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 저 해서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기가 돼가지고 네 윤석열이가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인 때인가 그게 뭐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 이제 그 구속이 돼 강보영이가 그 최은순이랑 김충식이랑 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강보영 목사만 구속이 됐다고 뭐 어쨌든 2017년도 10월 20일 날 구속이 돼가지고 네. 동부구치소 거쳐서 서울 남부교도소로 가니까 그 신문에서 본 것 같고 쭉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강보영 목사. 예예. 예. 예, 그래갖고 내가 정대택이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는 그 사람들 자기도 피해자다. 같이 세계 뭐 어디 뭐 세계 거의 뭐 망한 곳이 없다. 같이 다니면서 네 몇십억 썼다. 야 이런 자. 반전이. 아. 저것도 검찰이에요, 검찰. 검찰이죠. 왜냐면 3위가 윤석열이니까. 예. 야, 이 새끼들은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대표였잖아요. 예. 예. 뭐든지 대표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 뭔 짓을 해도 감방을 안 가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점점 더. 그렇죠. 예, 큰 사고 치고. 그렇지. 예. 심지어는 공천제 입까지 하고. 아니, 예. 공천제 입이 황당한 이유가 뭐냐면, 예. 윤석열이는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예. 공천 개입했다고 그거는 대통령 지시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해서 박근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죠. 징역 2년형 받게 예. 했어요. 예. 징역 2년형을 받게 했어요. 그럼 뭐야 그럼 도대체. 어? 이게 지 마누라가 했다면은 당연히 그렇죠. 자기하고 협업해서 한 거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데. 어? 그러니까 그 네. 내용으로 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도 한 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정치 공동체야. 정치 지역별로 공동체. 맞춤형 뭐 얘기하고. 예. 그 돌아다니면 다 그거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정대택 선생님하고 네. 강보영 목사의 네. 대화는 물론 뭐 그 감옥에서의 대화긴 하지만 이 김충식 최은순에게 당한 두 사람의 어떤 대화가 아니었을까. 물론 강보영 목사도 잘못했으니까 뭐 어떤 그렇죠. 처벌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김충식 최은순은 검찰 뒷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수사선상에 올라야 되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게 꼭 기독교 은행은 아니더라도 셋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뒷감당은 다 본인이 뒤집어썼다. 네. 아, 근데 사실 기독교 은행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기독교 은행도 저기 우리 충식 형하고 그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우주는 김충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실제로 설계는 거기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밑그림 그려서 이거 하면 대박 난다 막 이러고. 네. 여러분, 정말 참. 이 열린공감TV는 날마다 보셔야 돼, 진짜. 우리가 그 응징을 하려면 뭐 알고 응징해야지. 그냥 쟨 나쁜 놈, 나쁜 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충식 평전. 한번 쓰세요. 그거 써야 되겠습니다. 써야 돼. 그 미리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자료가 모처에 있는데. 넷플릭스 이런 거 시리즈로 나올 것 같아요. 아직 반도 못 봤거든요. 김충식. 전 세계적인 역대급. 제가 본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정말 미스터리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경제자 설전에서 최근까지 조회수가 가장 잘 나왔던 컨텐츠가 이제 보실 주술 컨텐츠입니다. 주술이지. 핑크 주술. 저 기교하고 음산한 저기 제가 직접 다녀왔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저기 직접 가면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대낮에 가도. 예. 아니, 영상만 봐도 무서워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제가 멘탈이 뭐 이사님 아시겠지만 약하진 않는데 오 이게 그 저 핑크빛이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전부 다 저거 면통까지 칠해놨어요. 대단한 그 옷도 싹 다 그냥 분홍빛입니다. 그 뒤로 알뜰 소세지를 못 먹어. 그것 때문에. 색깔이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술 콘텐츠가 제일 보시다시피 뭐 45만에도 있고 100만에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건희가 자신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 중에 분홍색 칼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지. 그 신기한 분, 거기 그 참사가 벌어진 곳인데 거기서 그것을 하게 냅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네. 그냥. 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지 제 마음속에 혼란함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건희가 자신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고 했던 영상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더 잘 봐요. 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그냥 그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네. 남편도 그러니까 윤석열도 뭔가 뭐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참 대단한 어떤 대통령 부부이고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122만에 제가 합류한 다음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바로 그 영상인데요. 김건희 선산 인근이었어요. 그렇죠. 거기 건물 안에서 나중에 건물 안도 들어가 봤는데 납골당이었고 저희 보도가 나와서 그런지 짐은 치워진 상태였고 부동산 사이트에도 올라왔다가 금방 내려갔던 바로 그런 곳이었고요. 궁금한 게 납골당이면 죽은 사람들을 거기 이제 모시는 건데 누가 모셔져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직 미스터리죠. 그죠. 예. 그 뭐 돈 받고 하는 건지. 예. 그 앞에 소주병도 있었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그 조각상도 있었고요. 예. 예. 지금 생각해도,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을 낳는 그런 정말 곳이었고. 미스터리해요. 모든 그 행동들이.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것도 소개를 했었죠. 각 곳에 있는 분홍색.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청와대도 그렇고요. 청와대 입구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분홍색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분홍색 매화는
악한, 나쁜 기운의 귀신을 내쫓거나 죽은 영혼한테 주술을 걸 때 사용하는 주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할 때 주자에다가 도구할 때 구자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하는 네. 도구다. 예. 그게 바로 분홍색 매화. 그래서 그 개장할 때인가요? 청와대 처음에 열대 저거 다 들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숫자도 약간 주술적인 숫자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시민을 주술에 동원한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야. 시민들을 이렇게 네.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축복해주고 또 일종의 종교적 면죄부를 줬더니 목사들 이런 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 네.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시죠. 예. 이태원 참사 그리고 저 삼풍백화점도 분홍색이었고 그런데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잠수교? 네 맞습니다. 예. 어 잠수교를 제 사실은 저 뭐 미술관 같은 거 만들려고 네. 했었는데 색깔이 또 분홍색 분홍색입니다. 오세훈이 뭐 잘 보이고 싶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분홍색으로 아주 덧칠을 한 거 보니 그리고 네. 이제 노골적으로 네. 노골적으로 서울시에서 2024년 서울의 색 스카이코라요 바로 이 색입니다. 어 이게 분홍색이군요. 아예 노골적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한해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찾았던 한강의 분홍빛 하늘에서 색상을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가 남았던 2023년을 딛고 내년에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온화한 느낌의 색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선정되는 서울색은 시청과 DDP 등 시내 주요 공간과 기획 상품 등에도 활용됩니다. 해가 질 때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색. 아, 해가 질 때 노을에 이렇게 예, 예. 돼가지고 뭐 산책할 때 예, 예. 서울 시민들이 좋아한다는데 예. 아무래도 갖다 붙인 것 같은 게. 그렇죠. 어거지 느낌이 네. 확 나네요. 이야, 오세훈이가 대권의 그 야망을 예. 이런 식으로 꾸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밉보이지 네. 않는 방법. 그러나 너무 나대지 않는 방법. 근데 말이죠. 너무 깊숙이 들어왔네. 너무 예. 깊숙이 들어왔어. 예. 아, 이제 발을 네. 빼기가 힘들 것 같고. 아, 네. 야, 그래서 너는 네. 그 윤석열과 함께 몰라 그래야겠다. 어? 네. 그렇습니다. 진작에 지금 손절하지 않으면은 너는 예. 윤석열 사람이야. 예.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 이제 핑크색이라는 게 저희가 많이 보도도 하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네. 않고 네. 2024년 서울의 색으로 설명을 읽어드리면 한마디로 분홍색 서울 시민이 여가 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찾았던 한강의 핑크빛 하늘에서 추출한 색상 이제 완전히 윤석열 쪽으로 줄을 선 것 같습니다. 그 버스도 지난번에 보니까 분홍색으로 했고 그죠? 네. 캐릭터도 무슨 분홍색 희한한 캐릭터를 한 것 같던데요 서울시에. 그래서 참. 오세훈의 어떤 분홍색 그 네. 스카이콜을 분홍색을 2024년 서울의 색으로 정한 것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권에서 엄청난 내부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 예. 뒤에는 바로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추론을 끝으로. 뭐 네. 온갖 뭐, 야망과 뭐, 예. 그 비전을 세워놨겠지만, 그건 국민들의 인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계엄령조차도. 예. 네. 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그냥 부신당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난 참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 앞으로 예. 일주일이 또 기대되고요. 자, 오늘 열린공감TV. 네. 병짜장 설정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